이제 크루아상으로 태어날 준비를 마친 반죽을 돌돌돌 말아준 뒤 철판위에 줄 맞춰 모여 하면 오븐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준비 완료. 여기에 고소함을 더할 달걀물도 솔솔 발라준 다음 뜨끈뜨끈한 오븐에서 17분간의 시간을 보내야 진정한 크루아상으로 탄생된답니다. 우와, 우와, 저 열기 보소. 와. 뜨끈뜨끈한 오븐의 열기를 제대로 맛본 크루아상들. 바로 먹으면 참 맛있겠어요. 색이 곱네요. 촉촉한 시럽 마사지 들어갑니다. 와. 이제 완성된 크루아상을 확인할 순간. 어때요? 잘 나왔죠? 요 결을 보세요. 골고루 구멍이 나온 게 잘 나온 크루아상이고요. 이렇게 기공이 잘 나와야 드실 때 바삭하고 겉상이 풍부한 크루아상을 드실 수 있어요. 풍미와 식감을 다 잡은 크루아상. 여기서 끝날 리가 없죠. 이제 맛과 비주얼 다 잡은 찐빵으로 거듭날 차례. 여러분들도 잠시 눈으로 음미해 보시죠. 크루아상에 털을 잡은 푸른 녹차밭에 달콤한 눈이 내린 말차 생초콜릿 크루아상. 잘 구워진 크루아상을 거침없이 반으로 잘라주고 진하고 달콤한 크림을 듬뿍 듬뿍 넣어주면 절대 끊을 수 없어 악마의 맛이라 불리는 데블스 크루아상 완성! 오, 맛있겠어요. 찐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비주얼 끝판왕들. 상큼한 레몬 머랭과 진한 단맛의 말차 초콜릿. 그리고 세상의 달달함은 모조리 모아 넣은 초콜릿까지. 오늘의 찐빵, 크루아상 삼총사. 맛은 어떨까요? 소프트한 머랭의 특유의 그 거품이 있는 그런 느낌. 이게 되게 기분이 약간 블링블링하게 한다고 해야 되나? 바삭한 맛이 이렇게 딱 조화롭게 딱 느껴져요. 눈과 입이 즐거운 첫 번째 찐빵이었습니다.